수업 끝나고 잠깐 볼 수 있을까? 그래, 알겠어. 승준아! 생각해봤어? 그러면 우리 무슨 사이야? 여기까지만 할까? 그럴까? 그럴까요? 그래,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. 그래.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고 다 같이 사진 찍고 가자. 좋아. 사진 찍고 가자. 카윤아, 너 카메라 안 나오는데 좀 안으로 들어와 봐. 하라, 너 잘 안 나온대. 그냥 찍어. 그냥 찍을게. 참조해보소. 하나, 둘, 셋. 야,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가자, 카연아.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아, 친구들한테 뭐 보내줄 게 있어서. 이리 줘봐. 나는 너가 몰래 나 찍은 줄 알고. 몰래 찍는 건 나도 싫지. 그럼 말 나온 김에 같이 사진 찍자.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나 상태 별로야. 미안, 다음에 찍자. 아, 그래. 혹시 하윤아, 너 사진 찍는 거 싫어해? 아니, 동방에서도 피하는 것 같길래. 아니, 내가 그랬나? 뭐야? 과제 때문에 연락하셨나 보다. 나 전화 받고 와도 돼? 다녀. 빨리 받고 올게. 하윤이 누구랑 사귀는지 아는 사람. 엥? 하윤이 남자친구 생겼어? 설마, 잘못 본 거겠지. 몰래카메라 아니야? 페이스북에 연애 중 띄웠던데. 뭐야, 진짜야? 그거 연애 중 나야. 뭐야, 왜 내 이름이 없지? 왜 나를 언급 안 했을까? 우리 100일인데 어디 놀러 안 갈래? 그래?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? 아, 나는 바다도 좋고 너도 한번 생각해봐. 그래. 아, 근데 오늘 우리 몇 시에 보기로 했지? 이따가 애들한테는 8시에 핫시에프에서 보자고 했어. 그러면 그때 보자. 그래, 그럼 이따 보자. 원샷! 승준아, 나 화장실. 아, 갔다. 야, 뭐야? 하윤이 또 어디 가? 아, 화장실 간대. 또? 응. 뭔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간대? 야, 술 많이 마시면 그럴 수도 있지. 야, 너네는 왜 이렇게 티가 안 나? 뭐가? 사귀는 거? 야, 얘네 존나 티나! 알지. 아니, 근데 페이스북 승준이만 못 보잖아. 이거 하윤이 말한 건데? 아니, 하윤이가 SNS를 안 좋아해서 그래. 뭐 평소에는 나한테 진짜 잘해줘. 하윤이 맨날 다른 남자애들 놀잖아. 그건 진짜 안 나?
야, 하윤이 성격 좋아서 다른 애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. 야, 하윤이가 너냐? 아, 넌 남자친구가 없어서 괜찮겠구나. 야, 넌 하윤이 있잖아. 여자친구 좀 관리 좀 잘해라, 야. 야, 하윤이 올라. 그만해. 네가 싫어해 놓고 나한테 그래. 야, 정하연, 너 그 얼굴로 쪽팔리지도 않아? 너 화장 안 해도 이쁠 것 같아. 야, 니네 여자애들 화장 지운 거 못 봤지? 내가 MT 가서 봤는데 완전 얼굴이 달라져서 야, 온다니까? 그만해. 아니, 뭘 그만해. 너도 봤잖아. 하연이도 화장 지우면 딴 사람 될 수도 있다. 야, 손 넘지 마.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. 야, 정하연. 정하연 아닌가? 누구세요? 하늘고 정하연 맞죠? 아니, 누구시냐니까요? 아, 야, 너 하늘고 나왔다고 하지 않았냐? 아니야, 모르는 사람이야. 사람 잘못 보셨어요.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네. 야, 너 얼굴 많이 변했다? 너 성형이라도 했냐? 아, 저기요. 그때 고백할 때 이러고 있으면 내가 받아줄지. 아, 진짜. 사람이 말하잖아요. 나와봐. 모르는 사람이야. 저 사람 술 취해서 그래. 신경 쓰지 말자. 모르는 사람이 네 이름을 어떻게 알아? 옆 테이블에서 이름 듣고 아는 사람이랑 헷갈렸나 보지. 근데 왜 이렇게 떨어? 거짓말 치지 말고 똑바로 말해. 아니야, 진짜야. 진정해, 승준아. 자꾸 다들 너한테 무례하게 그러잖아.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그러는데 내가 화가 안 나? 아니야, 난 괜찮아.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너도 너무 신경 쓰지 마. 하윤아, 나한테는 다 말해줬으면 좋겠다. 승준아, 미안한데 나 먼저 가봐도 될까? 그래, 먼저 가봐. 나 때문에 분위기 깨서 미안하다. 아니야, 애들 어차피 다 집에 가야 된댔어. 아, 그래? 근데 나 이제 알았거든? 하윤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. 아, 진짜? 응. 근데 그 강민우라는 사람 좀 유명했었거든? 하윤이가 그 사람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대. 하윤이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. 확실하지 않은 게 그 두 사람 다 유명해서 나도 주변 사람한테 들은 거거든. 하윤이가 아니라면 아는 거지. 아, 나 잠깐 하윤이한테 가봐야겠다. 어? 어, 알았어? 승준아, 우리 100일 여행은 아직 이른 거 같아. 집 앞으로 갈게. 나와.
승준아, 잠깐 볼 수 있을까? 수업 잘 들었어? 할 말이 뭔데?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? 먼저 연락이 없던 건 너잖아. 그건 학교에 두고 온 게 있어서. 그 시간에? 학교 다녀오는 게 두 시간이나 걸려?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그만하자. 나 힘들다. 너 나 없어도 괜찮잖아. 아니야, 승준아. 나 나갔어. 다 준비하고 나가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야. 맞네. 너 집에 있었네. 그럼 강민우는 뭐야? 걔도 아는 사이 맞아? 아니야. 진짜 모르는 사이. 아, 지연이가 다 말했다고. 너 강민우한테 고백했었다며. 그래도 아니라고 할 거야? 그게 아니라, 순준아, 나는. 야, 정하윤, 넌 내 생각은 안 해? 뭐가? 너 그 얼굴로 쪽팔리지도 않아? 어떤 걸로 하자. 더 할 말 없지? 나 간다. 난 단 한 번도 내 모습에 만족을 한 적이 없었어. 씨발, 정하연이 강민한테 고백한 거 실화냐? 아니야? 배우반데? 아, 강민이 자살 각인데? 시놈들아. 야, 여기 아닌데? 아, 그러네. 야, 딴 데 가서 빨리.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내가 싫었어.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욕할까 봐 매일이 두려웠단 말이야. 내가 얼마나 완벽해지려고 노력했는데.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? 우리 시간을 좀 갖자. 하연이도 화장실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. 승준아, 우리 100일 여행은 아직 이른 것 같아.